19살의 나이로 홍콩에 온 류명숭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. 홍콩 금융업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온 성공한 사업가죠. 我一来到香港嗰时候，嗰个感觉咧就好似，哎呀，终于都获得自由啦！以后咧就天空任鸟飞啦咁样，有一种咁嘅感觉咯。 공장 근로자에서 시작해 투자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그가 이룬 성공의 발판은 4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. 홍콩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바다.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. 삼엄한 경비를 피해 광둥성 둔관에서 70여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 도착한 곳. 홍콩과 마주한 선전 앞바다입니다. 조류가 세고 물이 깊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. 당시의 관도应该有 8000公尺. 在那个地方下水呢，就游了9个小时。来到这里上岸的时候呢，就看到那个时候刚好天亮。 9시간 동안 그를 이끌어준 해안의 불빛.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? 毛泽东共产党的那个大跃进的政策失败，饿死了4000多万人。那个时候有一部分人呢，为了逃避这个饥荒，跑来香港。但是一年的劳动下来啊，只拿到5-60块人民币。但是我一来到香港的时候来讲呢，我的这个月薪呢是400块钱。